챙겨주세요. 드시면 막다스가 뭐예요?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예요. 어라? 정말 메뉴판에 없는 걸 보아하니 이 집만의 히든 카드인 것 같다. 얘기는 막 드시 나왔습니다. 네. 이건 비비지 말고. 네. 아 그냥 이대로요? 먹는 방법까지 신신당부하는 들기름 막국수. 비벼 먹으면 김가루가 눅눅해져 메밀의 향이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 고소해요. 들기름 막국수를 몇 가닥만 그대로 떠서 오랫동안 꼭꼭 씹으면 처음엔 들기름과 참깨가루의 고소함이 나중엔 메밀면의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는데. 먹고 나서 뒤에 입에서 퍼지는 향들이 있어요. 처음에 고소함으로 먹었다가 나중에는 메밀향으로 디저트를 하는 느낌. 또한 반쯤 먹은 들기름 막국수에 소의 목뼈와 등뼈를 오랜 시간 고안해 만든 차가운 육수를 부으면 새로운 맛이 탄생한다. 고소한 맛이 진한 육수에 그대로 녹아나와 더욱 시원하고 색다른 막국수를 즐길 수 있다는데.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맛있습니다. 짱입니다, 짱. 벌써 다 됐어요? 네, 후루룩 넘어가네요. 도정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은 햇메밀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곱게 빻아 국수면을 만드는 이곳. 들기름 막국수는 메밀면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유수창 대표가 직접 개발한 메뉴다. 국수의 주재료는 메밀이고 어떻게 하면 이 메밀을 맛있게 먹을까. 결국은 부재료를 아주 간단하게 넣어서 그 메밀국수의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분을 조금씩 자주 하는 이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빻아두면 기계가 뜨거워지고 온도에 민감한 메밀이 쉽게 변하기 때문이란다. 메밀 고유의 맛과 향을 지키기 위한 주인장의 고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메밀이 원래 좀 민감해서 네. 그 반죽할 때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물의 양도 많이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넣는 물의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일하다가 이 반죽에 땀 한 방울 들어가도 잘못하면 쉬어요. 반죽이 한 시간 만에. 예. 오로지 메밀과 물로만 만들었지만 찰기가 있는 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감한 메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끊임없이 연구했기 때문이라는데. 메밀가루와 반죽을 손으로 만져 최적의 상태를 잡아내는 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다. 안 끊어지고 이 속수가 한 번에 돌돌돌 말리잖아요. 이런 차이예요. 무려 차이. 면을 찬물에 헹궈 건질 땐 1인분씩 손에 감아 물기를 꼭 짜는데 정밀하게 계산된 막국수 맛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문 즉시 만들어내는 100% 메밀 순면을 매일 아침 직접 짠 들기름과 간장에 비벼 담고 그때그때 빻은 참깨가루를 합세, 조미를 하지 않은 구운 김까지 잘게 부숴 살살 뿌려내면 들기름 막국수 완성! 한편 이곳에서 들기름 막국수만 먹고 간다면 섭섭해할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태를 푹 삶은 수육 되시겠다. 수육하고 먹으면 또 맛있어요. 다른 맛이 나요. 더 고소하고 싸서 먹으면 입에 쫙 붙어요.